이방인 1.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이것만으로는 알 도리가 없으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약 80km 떨어진 마랭고에 있다. 2시 버스를 타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밤새를 한 뒤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변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 줘야 할 일이었다. 아마 이틀 뒤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조이는 표하겠지. 지금은 어찌 보면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다가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늘 하던 대로 셀레스트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들 나를 동정하며 슬퍼해 주었다. 어머니란 특별한 존재라오. 셀레스트는 내게 이런 말까지 건넸다. 식당을 나올 때는 모두들 문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나는 정신이 좀 멍해서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잊고 엠마뉴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렸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삼촌의 상을 치렀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그렇게 서둘러 뛰었던 데다가 흔들리는 버스, 휘발유 냄새, 하늘과 도로에서 번쩍이는 햇빛, 입 내내 잤다. 눈을 뜨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가 웃으며 멀리서 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 라고만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걸어갔다. 바로 엄마를 만나려고 하자 관리인이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이 바쁜 탓에 나는 조금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인이 줄곧 말을 건넸다. 드디어 원장실로 안내받았는데 원장은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용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가 맑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나는 손을 어떻게 빼야 할지 난감했다. 원장은 서류철을 뒤적였다. 웨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군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네요. 원장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당신 어머니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계시는 것이 더욱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과 옛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 재미있게 지낼 수 있지만 당신과 살았더라면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가고 처음 며칠은 자주 울었다는데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몇 달이 지나 집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면 그때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습관 때문이었다. 내가 마지막 해에 이곳에 발길이 뜸했던 것은 그런 이유도 조금 있었다. 물론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귀찮고 일요일 하루를 몽땅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한몫을 하긴 했다. 원장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나는 대충 흘려들었다.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지요. 말없이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에서 원장이 말을 이었다. 조그만 빈소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누군가 돌아가실 때마다 양로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2, 3일 동안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세요. 그럼 일도 어려워지고요. 우리는 노인들이 작게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안뜰을 가로질러 갔다. 그들은 말을 멈추었다가 우리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낮게 재잘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원장이 멈춰섰다. 메르소 씨,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밤새 하실 걸 고려해서 그리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 어머니께서 장례식은 종교 의례에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친구분들께 말씀하셨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모두 해놓았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깊이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에 유리창이 달려있고 흰 석회로 벽을 칠한 방이라서 무척 밝았다. 의자 몇 개와 십자 모양 받침대들이 보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두 개의 받침대 위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었다. 호두 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은 나사못이 도드라져 번쩍거렸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진한 빛깔 머리수건을 쓴 아랍인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이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못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가 조금 더듬거리며 관 가까이 가려고 하기에 내가 말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색해졌다.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왜안 보시려는 겁니까? 잠시 뒤에 그가 물었지만 나무란다기보다는 이유를 알고 싶은 모양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흰 수염을 만짝거리며 나를 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하긴 그럴 수도 있지요. 그의 반짝이는 푸른 눈은 아름다웠고 얼굴빛이 조금 붉었다. 그는 내게 의자 하나를 밀어 권하면서 자기도 뒤쪽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다. 그때 관리인이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눈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온통 붕대로 감고 있었다. 코 언저리에도 붕대가 편편하게 되어져 있었다. 얼굴이 온통 흰 붕대투성이였다. 간호사가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도록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게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가득 들어찼다. 말벌 두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댔다. 졸음이 몰려왔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다. 5년 됐습니다. 그는 마치 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대답을 해왔다. 그러고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군가 그에게 마렌고이 양로원에서 관리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무척 놀랐을 것이다. 그는 64살이었고 파리 태생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물었다. 아, 여기뿐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려가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해냈다. 그는 내게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게다가 이 지방처럼 날씨가 무더운 곳에서는 서둘러 시체를 매장해야 한다고 했었다. 자기는 파리에 살았으며 파리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사나흘씩이나 시체를 묻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며 체실감하기도 전에 벌써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만해요. 그런 얘기를 이분께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중간에서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다. 관리인 이야기가 재미도 있었고 또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아직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관리인 자리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 그도 수용된 사람들 중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나 혹은 저 사람들 또는 가끔 늙은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고 주위도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순식간에 밤이 유리창 위로 짙게 깔렸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올렸을 때 별안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오히려 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했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하기에 밀크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그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런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다지 꺼릴 것도 없어서 관리인에게도 담배를 한대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그가 문득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거예요. 그게 관습이거든요. 의자하고 블랙커피를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나는 벽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피로를 느낄 지경이어서 전등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끌수 없느냐고 물었다. 관리인은 전기시설 문제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를 끄긴 어렵다고 했다. 그 뒤로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 의자를 몇개 늘어놓고 의자 한 개에는 커피 주전자와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준비가 끝났는지 엄마 시신 건너편으로 가더니 나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팔을 움직이는 모양으로는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따뜻했고 커피를 마신 덕분에 몸도 덮여졌고, 열어놓은 문으로 밤 공기와 꽃향기가 흘러 들어왔다. 나는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희미하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을 밝힌 빛이 더욱 눈부셨다. 물체와 모서리들, 모든 곡선들이 그림자도 없이 하나하나 눈이 아플 정도로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때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1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빗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와 의자 삐걱대는 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사람을 처음 보기라도 하듯이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 옷차림 등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도 조용해서 진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맨 차림이라 볼록 나온 배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늙은 여자들의 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무척 말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놀랐던 것은
그들의 눈이 온통 주름살로 덮여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얼굴 한가운데 광채 없는 빛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가 다 빠진 입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앉을 때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내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인사를 하려던 것이었지 싶다. 그들 모두가 관리인 주위로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둘째 줄에 앉아 잘 보이지 않는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는 끝도 없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기운 없이 우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기만 했다. 모두들 한결같이 관이나 지팡이 혹은 눈에 띄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여자는 여전히 울었고 그녀를 알지 못하는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울음소리를 그만 듣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그만 울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뭐라 중얼거리더니 또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앉아있기만 하더니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왔다. 저분은 어머님하고 꽤 친하게 지내셨어요. 여기서 딱 하나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소리와 흐느낌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코를 훌쩍이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피곤했고 허리도 아팠다. 이 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끔씩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 소리가 몇몇 노인들이 볼 안쪽을 빨아서 내는 희한한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앞에 누워있는 이 시신도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느낌인 것 같았다. 관리인이 우리들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밤은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노인들이 서로 기대 잠들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 그들과 다르게 단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마주 잡은 손등 위에 턱을 괴고 앉아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는 게 보였다. 잠시 뒤에 노인 한 사람이 깨어 심한 기침을 해댔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래를 뱉어냈는데 그 가래침 덩어리가 마치 속을 모두 끄집어내는 듯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깼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불편하게 밤을 샌 탓에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이 일어섰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 모두 방문을 나서면서 내 손을 잡고 악수했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지난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자기 방에 데려다 주어 간단히 세수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무척 맛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갓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랭고 사이를 막고 서 있는 언덕들 위로 하늘빛이 불그스름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가 실려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전원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엄마 일만 아니었으면 산책하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뜰에 있는 플라터너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더니 더 이상 졸리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지금쯤 그들은 출근하려고 막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늘 그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 좀 더 빠져보려 했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생각이 흩어져 버렸다. 창문 뒤에서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곧 조용해졌다. 해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갔고 이제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내리쬐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가서 몇 가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 원장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내게 말했다. 장의사들이 방금 도착했답니다. 관뚜껑을 닫으려는데 그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셔야지요. 내가 안 보겠다고 하자 그가 목소리를 낮춰 수화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피자크 사람들에게 시작하라고 하게. 그런 뒤에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말을 했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 책상 위에 걸터앉아 짧은 다리를 포갰다. 그는 장례식에 자신과 나 그리고 담당 간호사만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상으로는 양로원의 노인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고 밤새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건 인정상의 문제거든요. 그가 이번에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사이였던 남자 토마 페레라는 노인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조금 유치한 감정입니다만 그 사람과 당신 어머니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당신 약혼 여구만 하고 페레를 놀리면 그는 그저 웃곤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니 메르소 부인 돌아가신 게 그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겠죠. 그래서 장례식에 페레가 참석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진호는 의사의 충고대로 어제 밤새는 것만은 막았답니다. 원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원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마랭고 지방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요. 꽤나 일찍 오셨습니다. 원장은 마을 안에 있는 성당으로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니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 아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고, 사제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느라 아이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자 사제는 허리를 펴고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 못이 박힌 광과 검은 옷을 입은 인부 네 사람이 한꺼번에 보였다. 원장이 내게 영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자 신부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이 천을 들고 관 앞으로 다가갔다. 사제와 복사들, 나와 원장은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원장이 나를 그 부인에게 소개했다. 메르소 씨입니다.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가 인부들 뒤를 쫓아 양로원을 나서니 영구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니스치를 해서 번쩍이는 직사각형 차를 보니 필통이 생각났다. 차 옆에는 키가 작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장례 진행자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한명서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위쪽이 동그랗고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가 관이 문을 지날 때 그것을 벗었다. 구두 위로 늘어진 바지와 커다란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주근깨가 가득한 코 밑에 있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숱이 없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그의 귀는 귓바퀴가 일그러지고 늘어진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피처럼 붉은 귀의 대조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장례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맨 앞에, 영구차가 그 다음, 그 주위로 인부 4명이 뒤를 이어 원장과 나, 마지막으로 담당 간호사와 페레시가 뒤따르기로 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햇빛이 땅으로 내려앉자 더위가 급격히 기승을 부렸다. 이유는 몰랐으나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터라 몹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노인도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있는데 원장이 내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페레 씨는 간호사를 대동하고 자주 마을까지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위에 있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닿을 듯 줄지어 선 삼나무들과 붉고 푸른 대지,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이 고장에서 보내는 저녁은 쓸쓸한 휴식 시간과 같을 것이다. 오늘은 넘쳐흐르는 햇빛의 열기가 이 풍경을 아른거리게 하는 탓에 견디기 힘들었고 사람을 기운 빠지게 했다. 페레시가 다리를 약간 절름거린다는 것도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야 알게 되었다. 영구차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는 자꾸 뒤로 처졌다. 영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명도 뒤로 처져 나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태양이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윙윙대는 벌레 소리와 풀잎이 바스락대는 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벌판을 메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뺨 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인부 한 명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모자챙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뭐라 하셨나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더니 내일 쨘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저분이 어머니신가요? 조금 뒤에 그가 다시 물었다. 역시 네 하고 대답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꽤 되셨습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시가 한 50m 정도 뒤쳐져 따라오고 있었다. 이번엔 원장을 바라보니 불필요한 몸짓 없이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로 땀이 맺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장내 행렬이 조금 빠른 듯 했다. 주위는 시종일관 햇빛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있을 뿐이고 햇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뜨거웠다. 그러다가 어느새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로 들어섰는데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 흐물흐물했다. 발이 푹푹 빠졌다. 아스팔트가 벌어지면서 진득한 콜타르가 번쩍거렸다. 영구차 위로 보이는 운전사의 빛나는 가죽 모자는 마치 이 아스팔트를 빗어서 굳힌 것처럼 보였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이는 검은색, 사람들이 입은 상복의 음울한 검은색, 니스 칠한 영구차의 검은색 등 단조롭기만 한 색깔들 사이에서 나는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햇빛, 가죽 냄새, 니스 냄새, 영구차에서 풍기는 말똥 냄새, 향 냄새, 부족한 잠으로 인한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무더위 속에서 페레의 영감이
아득하게 보이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가 도로에서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게 보였다. 조금 더 가면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 이 지역을 잘 아는 페레가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그는 우리와 만났지만 금세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가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빠르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내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내게 했던 말은 생각이 난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걸어도 땀으로 흠뻑 젖으니 성당에 들어갔을 때 오한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녀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매끄러우면서도 다소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날 본 몇몇 광경이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 페레의 얼굴이 그중 하나다. 그 뺨은 힘겨움과 신경질이 한데 섞인 눈물방울로 흥건했다. 하지만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고 얼굴 위에 퍼졌다가 다시 한데 모여 녹초가 된 얼굴에 니스칠을 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성당과 거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 위에 붉은 제라늄들과 마치 관절이 해체된 인형처럼 페레가 실신한 일, 어머니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붉은 흙덩이, 그 속에 섞여 있던 하얀 나무뿌리들,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쉬지 않고 붕붕대던 엔진 소리,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안식처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드러누워서 12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내 기쁨 같은 것들이 기억난다. 2장. 잠에서 깬 뒤에야 나는 이틀 휴가를 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해 했는지를 알아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기 때문이었다. 여태 그걸 잊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사장은 내가 이틀 휴가를 내면 일요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쉴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 당연히 그게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 장례식을 오늘이 아닌 어제 치른 게 내 탓도 아니고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쉬는 날이다. 하지만 사장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의 일정으로 너무 지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항구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도 그런 눈치였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녀가 그만두는 바람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거들어주다가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직 물속에 있는 동안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리자 그녀는 웃었다. 나는 부표 위에 있는 그녀 곁으로 갔다. 날씨가 좋았다. 나는 장난을 하듯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아무 말이 없어서 계속 그러고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푸른 데다 황금처럼 빛났다. 내 목덜미 아래 마리의 배가 조용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부표 위에서 반쯤 졸며 시간을 보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녀 곁으로 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고 헤엄을 쳤다. 마리는 계속 웃었다. 당신보다 내가 더 까맣게 탔어요. 뚝 위에 올라가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저녁에 영화를 함께 보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옷을 모두 입었을 때 그녀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놀라면서 상을 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기에 어제라고 했다. 그녀가 놀라 뒤로 살짝 물러났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장에게 이미 그런 소리를 했던 게 기억나서 그만두었다.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차피 사람들은 조금씩 잘못이 있기 마련이었다. 마리는 저녁 때가 되자 모두 잊어버렸다. 영화는 가끔 웃기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시시했다. 마리는 내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기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고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했지만 서투르게 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와 함께 집으로 왔다. 잠에서 깨었을 때 그녀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녀는 숙모한테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담긴 소금 냄새를 맡으며 10시까지 내리 잤다. 평소처럼 셀레스트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댈 테고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걀을 구워 빵도 없이 먹어치웠다. 빵이 떨어졌지만 가게로 사러 가는 게 싫었다. 점심을 먹고 심심해져서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적당한 아파트였는데 지금 내게는
너무 커서 식당에 있던 식탁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았다. 나는 이제 이 방만 쓰며 약간 내려앉은 의자들과 누렇게 변색된 거울이 달린 옷장, 화장대, 구리 침대 사이에서만 지낼 뿐이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잠시 뒤에 뭐라도 해보고자 묵은 신문을 펴들었다. 거기서 쿠레쉔의 소금 광고를 오려서는 신문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 붙였다. 나는 손을 씻은 뒤에 발코니로 나아가 앉았다. 내 방은 교외 큰 도로가에 있었다. 오후에는 날씨가 좋았지만 보도는 끈적거렸다. 오가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그나마 다니는 사람마저 빠르게 걸었다. 가장 먼저 지나간 것은 산책 가는 가족들이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에 해군복 차림을 한두 소녀는 풀기로 뻣뻣한 옷이 거북해 보였다. 그리고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갈색 비단 원피스를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키가 작고 굉장히 마른 그들의 아버지가 뒤따랐다. 내게 얼굴만은 익숙한 그는 밀짚 모자에 나비 넥타이, 지팡이까지 짚은 차림새였다. 아내와 함께 있는 그를 보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뒤에는 변두리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발랐고 붉은 넥타이에다가 허리가 잘록한 양복에는 수놓은 손수건을 꼽았고 코가 네모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일찌감치 전차를 타려고 서두르는 것을 보니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길에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아마도 곳곳에서 구경거리들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거리에는 가게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로 하늘은 맑았지만 광채는 없었다. 맞은편 거리에 있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으로 들고 나와 거꾸로 타고 앉아서 등받이 위에 두 팔을 얹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질 것처럼 꽉 찼던 전차도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담배가게 옆에 있는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웨이터가 텅 빈 가게를 쓸고 있었다. 한가로운 일요일 풍경이었다. 나는 담배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돌려놓고 앉았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았다. 담배를 두 대 피우고 방 안에 들어가 초콜릿 한 조각을 집어서 다시 창 앞에 나와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어두워졌다. 여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다 곧 하늘은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구름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빛을 깔아놓은 탓에 거리는 더욱 어두워 보였다. 나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에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전차 발판이며 난간까지 매달린 구경꾼들을 교외의 경기장에서부터 싣고 온 것이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전차는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클럽이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노래를 불러댔다. 몇몇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들 중 하나는 내게 우리가 이겼다고 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나는 잘했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몰려들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어 지붕 위로 불그스름한 빛이 내렸다. 땅거미가 지면서 길거리는 활발해졌다. 산책 갔던 무리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속에는 점잖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울거나 손목을 잡혀 끌려오거나 했다. 뒤를 이어 마을 영화관이 사람들을 한바탕 쏟아냈다. 거기서 나온 젊은이들이 유난히 힘이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모험 영화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다녀온 사람들은 조금 더 지나서 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조금 전에 지나간 사람들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끔은 웃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로하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들은 맞은편 인도에 남아서 어슬렁거렸다. 동네 젊은 아가씨들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이 기다렸다가 옆을 지나며 농담을 건네자 그녀들은 고개를 돌리고 깔깔댔다.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져서 어둠을 밝히던 첫 별빛들이 희미해졌다. 사람들과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를 보고 있자니 눈이 피로해졌다. 가로등은 젖은 거리를 비추고 전차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들의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웃음 띈 얼굴, 은팔찌 위에 불빛을 비추며 지나갔다. 잠시 뒤에 전차가 점점 뜸해지고 나무와 가로등 위로 밤이 내려앉자 거리는 차츰 텅 비어갔다. 다시 거리가 적막해져 아까 그 고양이들만 길을 가로질러 다녔다. 그제야 나는 저녁 먹을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의자 등에 턱을 괴고 있었더니 목이 뻐근했다. 빵과 파스타면을 사러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리를 하고 선 채로 밥을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지만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 창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돌아오다가 본 거울 속 테이블 한쪽 끝에는 알콜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일요일은 다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해야 하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